오늘의 슈는 방만 도색, 섬 유기동물입니다. 요 과속 방지턱이요, 어딘가 이상한 거 눈치채셨나요? 분명 과속 방지턱은 하나인데 절반의 색이 각각 다르죠? 한쪽 차로만 도색돼 있고 다른 쪽은 곳곳이 갈라진 채 색도 바랬잖아요. 여러분의 눈이나 모니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, 이 왼쪽과 오른쪽의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이래요. 부산 진구청이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왕복 2차로 중 한 개 차로만 과속 방지턱도 딱 반쪽만 칠한 건데요.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부산 사상구청의 행정구역이거든요. 결국 칠하지 않은 반쪽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며칠 뒤엔 사상구청에서 나와 반대쪽 방지턱을 마저 도색했습니다. 두 지자체는 관할을 따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뒤늦게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거 너무 칼 같은 거 아닌가요? 최근 섬의 골칫거리로 동물이 떠오르고 있대요. 바로 유기동물이요. 요즘은 반려동물이 아예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섬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데요. 아이고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해요. 징이에요, 징이. 안 보이는데 다 버려놔요. 동물도 버리고 와요? 강아지들, 조그마한 강아지들. 올해 전남 완도군에서 포획한 반려견만 무려 196마리인데요. 고양이 등 포획 못한 동물을 포함하면 버려진 반려동물은 훨씬 더 많습니다. 치료가 안 되는 그 고질병도 상당히 많습니다. 대부분 뭐 건강하고 젊고 뭐 예쁘고 뭐 순종인 이런 애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. 게다가 버려진 동물 대부분이 놀고 병든 아이들이라 입양 공고를 해도 새 주인을 찾기 힘든 현실. 결국 동물들은 비좁은 보호소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. 지난 6년간 한 해 7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졌다는데요. 유기동물의 25%는 결국 안락사됩니다. 반려동물을 고민하시는 분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. 그리고 입양하기 전에 꼭 신중히 고민해 주세요. 여러분,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.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. 밖에 나갈 때 조심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!